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네이버와 유니드, 롯데렌탈, 에이프릴바이오, TSE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뷰노와 KNN, 에코프로비엠, 네온테크, 청담 글로벌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저희 리스트 시청자분들 보셨죠? 에코프로 BM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돼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스타트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네이버 한번 좀 말씀을 네이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는 좀 AI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네. 일단은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좀 달성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기술을 좀 어느 정도 접목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접합이 됐고요. 이런 측면에서 뭐 전자 상거래뿐만 아니라 핀테크 콘텐츠, 뭐 클라우드 같은 주요 산업 자체가 대부분 다 아웃퍼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뭐 수치로 보게 된다고 하면 3분기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8% 증가하면서 한 2조 4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 15% 상승을 하면서 지금 한 3,800억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분기에서 3분기 연속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 최대 분기 실적을 좀 갱신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AI로 해서 정말 좀 돈을 버는 회사로서 제가 볼 때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포지션에 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부터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 개편을 통해서 지금 뭐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확대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생성형 이제 AI를 통해서 검색 광고 매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어떤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낮은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좋지 않은 업황 속에서도 좀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첫 번째 종목으로 윤 이사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뷰노입니다. 뷰노. 네, 일단은 전반전 같은 경우는 다섯 종목은 이제 되도록이면 조금 이제 짧게 볼 만한 종목들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뷰노 같은 경우는 그 뷰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주가가 강합니다. 강한데 예, 국내 대표하는 이제 의료 AI 대표 5개사가 내년을 기점에서 흑자전환을 전반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아시겠지만은 체제빛이 어떤 기대감 수혜 이런 부분들에서 상승 나왔었다가 한동안 좀 많이 쉬었죠. 뭐 한동안 많이 쉬었다고 하더라도 몇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 조정이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긴 조정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흑자전환 목표가 하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주가 좀 돌아서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과 동반해서 의료 AI 같은 경우도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낙폭가 되었던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자전의 어떤 그 동력이 국내외 어떤 이제 매출 증가 기대감들인데요. 특히나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뷰노메드 딥카스라는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인데 8월 달 기사를 참고해 보니까 8월 달을 기점으로 가지고 국내 의료기관 한 40곳 정도 일단 공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내 이제 연말까지 국내 빅5 은행들 죄송합니다. 은행이 아니죠. 그 병원들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서울대 병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60곳 정도 도입을 하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도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연결되게 된다라면은 흑자전환 충분히 기대가 좀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 좀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뷰노 첫 번째 의료 AI 종목을 소개해 주신 정태근 이사님.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뭐 유니드 한번 좀 말씀을 유니드.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좀 증권가에서 좀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요 원재료죠. 지금 염화 칼륨에 대한 가격 추이가 사실 동사의 매출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좀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뭐 중국을 좀 포함해서 글로벌 지금 염화 칼륨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의 중국 법인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9월부터 좀 흑자로 좀 전환된 것 자체가 상당히 실적에는 좀 턴어라운드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스프레드 개선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정상화 분명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뭐 발표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좀 기대치에는 좀 부합하는 어떤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는 워낙 좀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8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어느 정도 부합하는 좀 실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이제 중요한 어떤 제가 볼 때 포인트는 결국 4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9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좀 문제가 됐던 중국 법인 같은 경우가 좀 어느 정도 재고가 좀 소진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9월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닛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KNN이라는 종목인데요. KNN. 네. 이건 어찌 보면 테마주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을 좀 자제하라고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도 굳이 근데 하신 분들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분들을 네.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들어가려면은 나중에 뒤늦게 들어가지 말고 좀 빨리 들어가자는 관점에서 일단 한 샘플로 한번 준비 좀 해봤어요. 그 메가 서울 논쟁이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제 김포시장도 만나고 뭐 구리시장도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프레임이 어떻게 걸리냐면 또 지방 소외 이런 것들도 걸리다 보니까 이 메가시티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쪽까지 확장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일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메가 부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기사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산은 아시겠지만 그 옆에 김해, 양산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합친 또 메가 부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든 안 되든 이 내년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런 것 이슈들이 뜨거운 감도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 메가 서울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종목만 좀 들썩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래서 부산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혹시라도 관심을 가진다라면은 미리 좀 선침의 관점에서 미리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KNN 요 같은 경우는 그 홍성욱 관련주도 이제 그 홍성욱 맞죠? 갑자기 홍성욱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아무튼 그 예전에 네. 국회의원 했던 분인데 그분도 관련주가 좀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산 땡 아 벌써 끝났나요? 네. 아 종목을 말씀 못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시간이 나오면 알려주세요. 남았을 텐데요. 메가시티와 관련된 테마가 또 불거질 수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KNN 지역 민방 방송국 관련된 키워드 종목을 한번 테마주로 살펴보자. 그 대신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갔다가 네, 차익을 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다음 종목 윤여민 이사님 두 번째 다음 종목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뭐 롯데렌탈 한번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렌터카 마켓쉐어가 지금 뭐 1위 사업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오토 렌탈이라든지 뭐 중고차 매각 일반 렌탈 같은 좀 세 가지 분야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력 사업인 이제 오토 렌탈 같은 경우는 중고차 렌탈 사업 확대라든지 뭐 단기 렌탈 같은 경우가 좀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구조적인 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측면에서 네. 봤을 때 좀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뭐 올해보다는 한 2025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두 자릿수의 어떤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시세에 좀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이제 중고차 매각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정화 단계에 좀 들어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좀 아무래도 좀 개편이 되면서 중고차 가격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제한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제가 볼 때 중고차 매각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캐시플로우의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존 렌털카 사업에서 약간 뭐 카쉐어링 영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업황에 좀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구조적인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하면서 업황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롯데렌탈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네네. 아, 이게 조금 하루 늦게 말씀드려서 정말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주말에 또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 공매도 이슈 나오게 되면서 분명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혹시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강하더라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짧게보다도 9월 달부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가 누굽니까? 2차 전지거든요. 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로봇이라든지 그 조금 전에 첫 번째 종목에서 말씀했던 뭐 의료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은 2차 전지 제가 이전에도 한 3주 전인가요? 하이드로 리튬을 말씀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연히 2차 전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이제 2024년 6월 달까지 금지를 하게 되면서 아마 그와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건데 수급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추세로 간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한 쇼커버링 이런 거로 인해서 단기 반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35만 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35만 원 전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7일이죠. 내일부터 9일까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때문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기관 수요 예측하고 최종 공모가가 나올 예정인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좀 전에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공모가 확정은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3만 5천 이상 원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공모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오늘 일단은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또 신규 상장 이슈를 또 받으면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혜미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간 뭐 플랫폼 관련된 쪽에 지금 특화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항체 치료제죠. 지금 이제 APBR3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최근에 지금 C펀드를 통해서 2억 3천만 달러에 지금 이제 신규 조달이 좀 자금이 조달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APB A1 관련돼서 임상 1상이 좀 종료가 됐습니다. 뭐 내년부터 임상 2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부분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임상 1상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결국은 이제 기술 추가에 대한 어떤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염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을 좀 기점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본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플랫폼과 관련돼서 좀 시세가 나왔던 알테오젠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제2의 알테오젠이 어떤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에 대한 주목도가 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통해서 대규모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를 좀 많이 냈던 알테오젠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종목 소개해드렸어요. 유튜브에서 레몬트리님이 와, 윤이사님 정말 땡 타이밍이 칼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땡을 절대 받지 않는 윤 이사님. 근데 그 밑에 정태근 이사님은 댓글을 왜 다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은 또 뭔지 소개해 주세요. 아, 지켜버렸네요. 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네온테크입니다. 집중하십시오, 방송에. 네, 알겠습니다. 네. 요것도 일정조 준비를 했는데 그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8일부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공모 청약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온테크 같은 경우 이제 내일부터 UAM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인천시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영종도 그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UAM 특화된 글로벌 행사인 그 2023 KUAM 콤팩스를 현재 개최를 한다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UAM이나 드론 관련주는 좀 들썩일 만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요 일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돼가지고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일단은 11월 2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일단 좀 반응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계단식 상승 나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KUAM 콤팩스 같은 경우에는 UAM 분야에서 국내 그 국내외 최대 규모 행사고요. 네. 여기서 이제 최신 기술이라든지 뭐 트렌드 상호 교류를 하게 되고
UAM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는 뭐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UAM 상용화를 2025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첫 소형 접이식 공격 드론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최초가 많아요. 국내 드론 최초로 고중량 20km 비행 공인 인증도 이제 획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중량이라는 건 이제 드론에서 이제 UAM 쪽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 관련 기술 같은 경우도 신규로 이제 국내 특허 4건도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몬트리 님이 정의사님은 오늘도 여전히 땡을 받는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여전하시네요. 네. 자, 다음은 윤여민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다섯 번째 뭐 TSE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점진적인 제가 볼 때는 회복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7억 정도 지금 이제 3분기 예상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2분기 대비해서 좀 흑전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소켓 일부의 어떤 실적이 좀 회복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터닝어라운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숫자로 잡히는 거는 뭐 빨라야 4분기 결국 이제 내년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D램뿐만 아니라 낸드양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 지금 업황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낸드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매출이 많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업황에 대한 어떤 반등과 함께 같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AI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AI 관련된 반도체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DDR5라 좀 연관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성장 동력으로 지금 내년에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소켓 같은 경우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 상승을 하고 있고 또 Q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물량까지도 제가 볼 때는 예년만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내년에 어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4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뭐 1100%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년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SE는 내년까지 한번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청담 글로벌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11월 11일부터 또 중국에서 광군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화장품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일단 광군제 이슈가 좀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잉글로드랩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이 좀 잘 나온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그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중국적 이슈에 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장 그래도 근접한 종목이 또 청담 글로벌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진동닷컴 같은 경우에 진동닷컴이라든지 알레베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월 23일 그리고 24일부터 그 특가 할인 행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광군제 이전부터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 소비를 촉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진동닷컴과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국내 유일 그 진동닷컴 1차 벤더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광군제 그 온라인 쇼핑 쪽과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6,500원대에서 8,300원대까지 계속 조금씩 굉장히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광군제 이슈가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글로벌 브랜드를 이제 진동닷컴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 광군제 수혜가 이쪽으로 좀 있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월마트 차이나라든지 이런 쪽과 또 1차 벤더 계획을 진행하게 되면서 중국에 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담 글로벌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